안녕하십니까. 축산 전문 정보 채널 앵커 고구려입니다. 오늘 영상은 소 도체 등급 판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 도체 등급 판정은 육질과 육량 각각의 항목을 측정한 후 최종 결정합니다. 육량에는 등지방 두께, 등심 단면적, 도체 중량을 각각 측정한 후 소 도체의 전체적인 비육도를 고려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육질 항목에는 근내지방도, 즉 마블링,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를 각 규정에 적용하여 1, 2+1, 1+1, 2, 3등급으로 최종 결정합니다. 자, 그럼 이 8가지 각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지방 두께. 등지방 두께는 육량 등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정확히 측정해야 합니다. 좌반도체의 마지막 등뼈와 제1어리뼈 사이를 절개한 등심 단면의 오른쪽 면을 따라 복부 쪽으로 3분의 2 들어간 지점을 등지방 자를 이용하여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합니다. 두 번째, 등심 단면적. 등급 판정 부위의 단면을 면적자를 사용하여 제곱 센티미터 단위로 측정합니다. 세 번째, 도체 중량. 도체 중은 전일 도축한 살아있는 소 중량에서 가죽, 머리, 내장, 발목을 뺀 중량으로 뼈, 지방, 적육의 중량을 킬로그램 단위로 적용합니다. 네 번째, 등내 지방도 또는 마블링은 소고기의 염도, 풍미, 보습성 및 다즙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가열 시 소비자의 기호성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 번째, 육색. 육색은 소비자가 고기 선택 시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로 색소 물질인 마이오글로빈의 함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가장 바람직한 색은 선홍색입니다. 여섯 번째, 지방색. 지방색은 도체의 상품 가치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로서 사이토크롬과 캐로틴 등의 함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바람직한 지방색은 백색에 가까운 지방입니다. 일곱 번째, 조직감. 조직감은 고기의 탄력성, 보수성, 결, 광택의 상태를 보고 판정하는 육질의 종합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내 지방도가 높은 고기는 보수성이 좋으며 성숙도가 높은 고기는 근육 조직이 거칠어지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여덟 번째, 성숙도. 성숙도는 도체를 생산하는 가축의 생리적 연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체 조직과 관련된 소고기의 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조직의 성상 변화 및 풍미와도 관련이 됩니다. 소 도체 등급 판정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